법의학이 이제 죽음을 부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나가는 거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?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. 우리가 임상의사들을 저번 주에 만나셨다고 하니까 네네. 어떤 뇌출혈이라는 환자가 있었다 치면 발생한 네. 임상의사들은 뇌출혈을 빨리 진단하고 병의 경과를 늦추고 회복을 시키려는 노력을 해요. 그 순간부터. 그렇죠. 근데 우리는 뇌출혈을 발생한 환자를 딱 보는 순간 왜 발생했을까를 찾아야 돼요. 이 뇌출혈이 넘어진 것인지 맞은 것인지 또 어떤 상황 또 목격자 진술에 부합되는지 이런 걸 리뷰하는 업무이죠.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리뷰를 하되 각자 전문 분야별로 서로 역할이 좀 달라요. 법치가 다르고 법인류가 다르고 법의학이 다르고 이 약간 좀 보는 관점이 다르죠. 병리하시는 분들은 이분이 왜 돌아가셨는지를 왜 돌아가셨는지. 그거를 밝혀내기 위해서라면 법치의학하고 법의인류학은 저도 아까 전에 문학적 표현 쓰면은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찾아드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분이 누구신지를 감정을 하는 게 법치의학, 법의인류학이거든요. 신원을 그러니까, 확인하는. 예,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치아의 특징을 가지고 사람을 찾는 거고 저기 있는 인류학은 저희는 주로 이제 백골화된 뼈를 분석해서 아, 뼈. 이분이 신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줄여드리는 거죠.